안녕하세요. 팩레프트 코리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MRS사의 보호백, 업그레이드 된 보호백을 리뷰해보려고 여주 양섬으로 나왔습니다. 자, 금세 뚝딱 배가 이렇게 한 척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요 노란 게 요게 보호백입니다. 이게 보호백인데 일단 배 앞머리에 이렇게 장착을 하시고요. 내 귀퉁이에다가 비너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나씩 연결을 해주시면 장착이 끝납니다. 이 반대쪽도 이렇게 비너로 아주 쉽죠. 우선 이렇게 딱 보시면 맨 위에 이 까만 뭉치, 이게 고프로 마운트예요. 그리고 여기에 장착할 고프로. 자, 오늘은 제가 특별히 맥스를 가져왔어요. 360도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입니다. 장착해 볼게요. 자, 지금은 요 레버가 잠겨 있어서 고정이 되는데 이렇게 돌려서 풀면은 요 관절이 풀리고 잠기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풀어서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시고 다시 돌려서 고정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요 위에는 요게 고프로 커넥터예요. 나사를 이렇게 돌려서 고프로랑 결합을 시켜주고 다시 나사를 이렇게 돌려서 잠가주시고요. 마운트 끝에다가 이렇게 돌려서 체결을 해주시면 끝납니다. 아주 쉽죠? 근데 가방이 쳐져 있으니까 왠지 이게 불안해 보여요. 그래서 제가 본사에 요청한 게 요 에어파이프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제가 요 바람을 넣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자, 마운트가 서서히 올라오고 있죠. 다섯 번. 6번 마운트가 씁니다. 7번, 오, 섰죠? 7번 반. 자, 마운트가 꼿꼿하게 섰습니다. 자, 에어파이프는 이렇게 불고 나서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이렇게 두 번 엮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바람을 넣고 나면 마운트를 다시 한번 미세하게 조정해서 원하는 위치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양쪽에 렌즈 캡을 탈거를 하고요. 파워 버튼 누르고, 그리고 레코딩 버튼 눌렀습니다. 자, 이렇게 보호백 준비가 다 됐고요. 패드를 들고 출동을 해 보겠습니다. 배를 들고 이동할 때 요 보호백 손잡이를 여기를 같이 잡아주시면 편합니다. 자, 이제 승선해 볼게요. 자, 고프로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세워져 있어요. 가방이 빵빵해지니까 아무래도 안정감이 완벽하게 살아납니다. 이래서 제가 에어파이프를 달자고 요청을 한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출발해 보겠습니다. 요 앵글이 지금 맥스가 저를 잡고 있는 화면입니다. 패들링을 하면서 배가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데 지금 보시죠?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죠. 그렇지만 고프로 마운트는 흔들림 없이 안정감 있게 저를 찍어주고 있습니다. 이야, 날씨 좋다. 아, 근데 제가 패들링을 한참 하다 보니까 이 고프로 맥스 세팅을 잘못했더라고요. 일반 촬영으로 해놓고 패들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카메라 세팅을 360도 모드로 변환을 시키려고 지금 적당한 장소에 랜딩을 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래사장이야, 모래사장. 여기 1번. 여기 360. 오케이. 한번 가봅시다. 자, 그럼 지금부터 360도로 찍힌 영상을 잠시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에 공기 좀 조금 더 보충해 주고 갈게요. 자, 이렇게 360도 촬영은 촬영 후에 제가 앵글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는 게 큰 강점입니다. 배를 이렇게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덜렁거리고 있는데 화면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해 줍니다. 이야, 이거 보호백 고프로 마운트 상당히 쓸만한데요. 자, 배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고프로 마운트가 안정적으로 지탱해 주네요. 이렇게 충격을 주면서 승선을 하고 있는데 보호백이 빵빵하니까 고프로 마운트가 안정적으로 지탱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프로를 장착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보호백. 자, 어떤가요? 상당히 쓸만합니다. 여기는 얼음이 아직 얼어있네요. 이렇게. 오. 보니까 이게 살얼음이 아니고 얼음이 두꺼워서 배 뒷부분을 살짝 쓸렸는데 어우, 지릴 뻔했어요. 살짝 식겁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패들링을 하면서 이 고프로 마운트가 잘 지탱해 주는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바람이 꽤나 불고 있고요. 그리고 배가 좌우로 뒤뚱뒤뚱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프로 마운트는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화면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매우 부드럽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고프로 맥스에 담긴 여주 양섬의 360도 모습들을 다양하게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자, 약 1시간 동안 물 위에서 패들링을 하면서 보호백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만족스러웠습니다. 우선 이 고프로 마운트, 이음새 하나하나 완벽하게 아주 튼튼하게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반 고프로보다 큰 고프로 맥스를 장착하고 찍어봤는데요. 안정적이고 부드러운 촬영을 가능하게 해줬고요. 이 마운트와 가방의 이 접합 부위, 처음 봤을 땐 좀 투박해 보이긴 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말이죠. 이 접합 부위라던가 이 나사, 이 디테일한 부분들이 아주 상당히 꼼꼼하게 잘 만들어졌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고프로 마운트를 안정적으로 잘 받쳐줍니다. 고프로 마운트의 안정성을 극대화시켜주기 위해서 이 보호백을 빵빵하게 공기를 채워주는 건데요.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 에어파이프입니다. 자세히 보면 MRS 로고가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도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고급져 보이죠? 아, 이 로고가 원래는 이 로고가 위쪽에 달려 있었었어요. 근데 제가 고프로 마운트를 여기에 장착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로고를 밑으로 빼고 고프로 마운트를 위로 올려서 장착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고프로 마운트가 여기에 있어야 되느냐? 앉아 있을 때 손이 그래도 닿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가 여기입니다. 이 끝에는 손이 닿기가 너무 힘들고요. 그리고 요 손잡이, 아 이거 정말 너무 편합니다. 보트랑 동일한 원단을 써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중으로 돼 있고, 아, 이 바느질이나 요 구석구석 디테일함이 꼼꼼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손 넣는 공간도 넉넉하게 잘 뽑혀졌고요. 아주 좋습니다. 자, 손잡이를 잡고 들었을 때 보호백의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이쁘죠? 뒷모습도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이 손잡이가 없을 때는 정말 들고 다니기가 불편했는데 요거 하나 때문에 실용성이 완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요 고프로 마운트, 그리고 요 에어파이프, 또 로고가 요 밑으로 옮겨갔는데 요게 약간 너무 미치지 않을까, 옆에 정도에 붙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지금까지 세계 최초로 고프로가 장착된 보호백을 물 위에서 테스트 해보고 전체적인 리뷰를 해봤습니다. 저는 상당히 만족스러웠고요. 팩래프팅을 하는 모든 분들이 이런 보호백 하나 장만하셔서 나의 멋진 패들링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